안쌤의 맛있는 영재 모의고사 4학년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재 모의고사는 1회부터 4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각 1회는 수학 1번부터 7번, 자, 과학 8번부터 14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7번까지 1강, 8번부터 14번까지 2강, 그래서 총 8강으로 4회를 8개에 거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재 모의고사 1회. 자, 1번부터 7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105를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945를 3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3가지 나타내시오. 자, 105를 어세개 이상의 연속된 수 100은 3으로 나누면 3 5그죠 어. 그러면 35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에서 34, 3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자 짝수는 안되겠지 홀수니까. 어자 연속된 수가 무조건 어. 두개두개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짝수가 되니까. 그치? 어 그래서 총 합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안되지. 그래서 다섯 개자 5로 나누면 5로 나누어 떨어지네. 어, 그러면 21. 그래서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그리고 105는 7도 되지. 7도. 15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어, 자. 더기 <laughs> 3.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어, 7까지 되고, 어, 9는 안 되겠네. 그치? 어, 요거까지 되네. 근데 945는 좀 숫자가 크네. 그지 5로 나눠지고, 또 3으로도 나눠지고, 7로도 나눠지고, 어, 9로도 나눠지고. 어 엄청 많네. 세 가지니까 뭐, 3, 5, 7만 해도 되겠는데? 그치? 어, 근데 엄청 많아. 자, 945를 3으로 하면, 3 나누면 315지. 그래서 314, 316. 그리고 5로 나누면 189. 그 어, 그래서 188, 187, 190, 191. 그 다음에, 어, 자, 6은 가능하다. 6개는 가능해. 4개는 안 돼도 6개는 두개두개두개두개 합치면 홀수, 홀수, 홀수에서 홀수가 되니까. 그지? 어. 그래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한 거냐. 315를 둘로 쪼개. 그러면 157, 158이 되지. 그 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빼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더해주고. 하면은, 어, 6개로도 가능하다. 그지? 그리고 945. 자, 7로 나누면, 135가 되지. 자, 135니까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9. 8은 안 되지. 이제, 4처럼 짝수가 되니까. 945를 9로 나누면 105. 네? 그래서, 104, 103, 102, 101. 106, 107, 108, 109. 그리고, 자, 이제는, 어, 10. 11도 안 되지, 어, 자, 10은 되는데, 그지, 10은 되는데, 이, 어, 자, 일단 표현하기는, 어, 7을 2로 나는 것. 자, 135를, 어, 160, 아, 67, 68로 나눌 수 있지. 어, 자, 2로 나누면 67.5가 되니까, 67, 68. 그래서, 요거를 또 쭈루룩, 쭈루룩, 자, 빼주고, 더해주고. 그리고 945를 또 이번에는, 어, 뭘로 또 나눠 떨어지냐. 15로 나눠 떨어지네, 15로. 그죠? 렇 11, 12, 13안 되고, 14안 되고, 15 되잖아, 15. 그렇죠? 3으로 떨어지고, 5로도 떨어지니까, 나눠 떨어지니까. 그냥 63. 그렇죠? 그래서 또 빼주고, 더해주고. 자, 그리고 얘는, 어, 105를 둘로 쪼개면 52, 53이 되니까. 그래서 9개짜리를 18개짜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할수 있으니까 어, 제일 간단하게 이 3, 5, 7로 끝내면 뭐 초골형 문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좀더 다르다. 뭐 이런 거할수 있다. 그러면 뭐요 정도 음, 표현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면 6점. 자, 2번. 영수는 매일 우유 1터를 마신다. 어우, 많이 마시네. 우유 1터는1병에 어, 1000원이고, 우유 오시, 500ml는 1병에 600원이다. 또한 행사기간에 1L 우유를 10병을 사면, 500ml 우유 한병을더 준다. 그러면 아하시오단 우유는 1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행사를 할 경우, 자, 행사를 계속한다는 얘기지. 4월, 5월 두달 동안 영수가 우유를 마시기 위한, 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프리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어, 우유는 일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한꺼번에 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지. 근데 이게 좀, 어. 근데 우유를 여기 행사기간에 뭐라고 돼 있어? 1리터 우유를 10병을 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쿠폰 있잖아, 쿠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치? 갈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어, 도장 찍어줘. 열 개, 어, 그러면 이거를, 어, 500ml 하나 주는 거지. 그지? 어, 그러면 일주 일 동안이니까 한꺼번에 살 필요가 없이, 이제 우유 1 0병을 누적으로 사면 되니까, 일주 일 동안 보관이 가능한 거는, 뭐, 상관없이, 그지? 일주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니까 매일 하나씩 사고, 하나 더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 500ml 더 받은 거를 일주일 안에 다 소비할 수 있지, 그지? 어,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러면 4월, 5월, 두달 동안 영수가 우유를 마시기 위한 필요한 초세금액은 10병을 사면, 그지? 어, 500ml 더 주니까, 자, 10병 가격으로, 10병이 1 0원씩 그니까, 러 만원으로, 만원으로, 얼마를 살수 있는 가 10.5L를 살수 있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러면 두달 동안, 4월, 5월은, 4월은 30일까지 있고, 5월은, 5, 아, 31일까지 있으니까, 61일이네. 그치? 61일 리터. 그치? 이거를 10.5로 나눠서 계산하면 돼. 1리터 우유병을 사면 500ml를 행사용으로 받으므로 만원으로 살수 있는 우유의 양은 총 10.5리터 4월 5월은 총 61일이니까 61일 나누기 10.5로 하면 5로 나누어 떨어지고 50.5 그러면 8.5 아, 50. 이, 아, 52.5니까, 8.5가 되지, 남는 게. 그럼 필요한 금액은, 어, 자, 다섯 번 사야 되니까, 5만원. 그리고, 천원 곱하기 8 개. 그리고, 오, 500ml 600원이니까. 그래서, 58,600원이 되고. 자, 2번. 자, 항상 행사를 할 경우, 1년 동안 영수가 우유를 마시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프리과정으로 깨고 하시오 자, 어, 365를 이제 10.5로 나눠야지. 그치? 자, 365를 10.5 나눠보자. 자, 그러면 어, 0을, 아, 어, 10.5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0을 붙여주면 되지. 그지? 어. 자, 그러면, 어, 3. 그지? 어, 그러면 315. 그치? 어, 그러면 500이 남네, 그렇지? 어. 그러면 34, 그렇지? 어. 자, 예를, 어,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34, 그렇지? 어. 자, 4, 428, 어, 80인데 아까 0을 같이 해줬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0을 0을 다 집어넣어. 자, 그러면 어, 8이 남네, 그지 그래서 34에서 8이 남네. 자, 그러면, 만 원짜리는, 어, 만 원씩 3 4 번을 사고, 그리고, 천 원은 여덟 번만 사면 되는 거니까, 그지? 어 그래서, 3 4사만팔천 원. 삼십사만팔천 원이 됐다. 자, 그리고, 자, 매일 우유 500ml 를 마시는 사촌동선이, 6월 한달 동안 영순의 집에 머문다. 어, 얘는 또, 500ml만 맞네. 6월에 행사를 할 경우, 한달 동안 영수와 사촌동생이 우유를 마시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프리과 형께 구하시오. 그럼 하루에 얼마 마시는 거야? 1.5리터를 마시네. 어. 1.5리터를 마시면, .5를 1 5를1으로 나누면, 어, 나는 몇이야? 어. 7번. 그치? 어. 자, 7일 만에 끝나네, 그치? 어. 자, 두 사람이 하루 동안 마시는 우유의 양은 1 더하기 0.5, 1.5리터이다. 1리터 우유를 10병을 사면 500ml 행사용을 받으니까 우유의 총량, 어, 우유 양은 총 10.5리터가 되고, 10점을 나누기 1.5하면 7일 동안 마실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7일 동안 필요한 금액은, 어, 만 원이야. 7일 동안 만 원. 자,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30일을 7로 나누면, 그 자, 4 7 28, 2가 남네. 그래서 나머지 2일 동안은 1.5L씩 2일, 그래서 3L가 필요한 거네. 그래서 필요한 거라면, 어, 4번 행사를 이용하고, 3번은 그냥 사야겠네. 그 어, 그래서 1,000원 곱하기 3, 그래서 43,000원. 그래서 우유 값으로 한 달에 43,000원이 필요하겠네. 래서 바르게 답을 구하면 총 6점. 자, 3번 다음 조건에 맞게 퍼즐을 완성하시오. 모든 빈 칸에 숫자를 하나씩만 넣을 수 있는데 색칠된 칸에는 숫자를 넣을 수가 없고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위에서 아래로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연결된 숫자들을 하나의 수로 읽는다. 자, 이렇게 숫자를 넣더니 자. 12, 32, 그지세 자릿수, 자, 121, 1. 그리고 212, 2. 자, 230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로 해서, 어,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릿수를 넣으란 얘기는 그지 퍼즐을 완성해라, 자, 일단 두 자릿수를 먼저 봅시다, 33, 43, 45, 두 자릿수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여기, 하나 더, 어, 여기 더 있지. 그 어, 봤더니 세 자릿수인데, 어, 두 개의 수는 1의 자릿수가 같아야겠네. 그죠? 1의 자릿수가 같은 게, 어, 3343인데? 그지 어, 그러면, 일단 여기 3이 들어가야 돼. 그지 어, 33인지 43인지는 모르겠네. 그지 어, 33인지 43인지는 모르겠고. 그지 아. 그리고, 근데 여기는, 45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어, 그지? 45 들어가야 되지. 자, 그럼 세 자리 수 봅시다. 443, 550, 어, 533, 534. 어, 세 자리 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그지? 세 개인데, 5로 시작하는 게두 개네. 두 개라서 여기는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지? 어. 4, 4, 3도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대기. 자네 자리 수를 봅시다. 3, 4, 4, 5, 4, 5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알수 있는 거 요거 그죠? 두 자리 수아세 자리 수에 아세 번째 백의 자리가 4인 거 하나 있네 그지 여기 면 3, 4, 5, 5, 3, 4, 5자 그리고 3, 4, 5 어. 자, 그러면 어. 자, 4354 5335 5353. 그렇지? 5가 두 개네. 그지 5로 시작하는 게두 개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그지두개 있는데. 어. 보니까 세 번째 10의 자리가 3하고 5야. 그지 3하고 5. 3하고 5. 자, 그러면 3화가 5인데, 여기 세 자릿수를 보니까, 어, 어, 자, 533, 534지, 그지? 그럼 여기서 3 4지 그지? 어, 33인지만 찾으면 되겠다, 그지? 어, 그러면 요두 개가 보니까, 어, 두개 보니까 5335, 5353이야. 그럼 여기 33이란 얘기네, 그지? 533. 33. 근데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그지? 어, 근데 여기가, 어, 3, 5 또는 5, 3이 나올 수 있네. 그지? 어, 3, 5 또는 5, 3. 근데 세 자릿수 보니까 3으로 시작하는 게 없어. 다, 아, 어, 5, 3, 4네. 그치? 5, 3. 그지? 어, 그러면 여기가, 어, 5, 3, 3이니까 여기가 5, 3, 4가 되네. 그지? 이해 되지? 어, 5, 3, 4. 그러면 5, 3, 5, 3이고, 여기가 5, 3, 3, 5가 되네. 그지? 그리고 여기에 세 자릿수, 4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지. 4, 4, 3. 그지? 어. 그리고, 오, 여기, 3, 5, 4. 아, 4, 3, 5, 4네. 그지? 그러면 4, 3, 5, 4니까 여기는 3, 3.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어, 하나씩, 어, 딱, 하져서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음. 자, 퍼즐을 완성하면 되는데, 혹시 두 자릿수를 모두 맞추면 2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해서, 어, 부분 점수도 받을 수 있는데, 다 완성하는 게 좋겠지. 자, 4번. 예찬이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만든 잘못된 식이다. 예찬이가 잘못된 식을 만들었네. 자, 1번. 성냥개비두 개를 빼서 올바른 수식을 한 가지 만드시오. 두 개를 빼래. 두 개를 빼서 올바른 식을 만들어. 어. 자, 두 개를. 0인데, 3 더하기 8은 11이잖아.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 더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3 빼기 3이면 되는데, 얘랑, 얘, 세 개를 빼야 되네.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자, 0은, 어 0은 요거 요고, 요고를 빼면 어 11이 될수 있는 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생각해야지. 성냥개비 퍼즐을 많이 풀어 봤던 친구들은 알것 같은데. 그치? 요거 두 개를 빼서 11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성냥개비 두 개를 더해서 올바른 식을 한 가지 만드시고 이제 이번에는, 더해서, 어, 자, 더해야 되는데, 여기 빼기네. 3 빼기 0은 3인데, 어, 근데 이게 좀,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음, 0이니까, 얘랑, 얘랑, 같은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거의 같잖아. 어떻게 하면 돼? 9, 9를 만들면 돼. 9 빼기 0은 9.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9 빼기 0은 9. 또, 여기, 어, 이렇게도 가능한데, 여기, 8로 만들어. 8로 만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자, 아주 초등범위에는 없는데, 혹시나 이렇게 쓴 친구가 있으면, 어 대단한, 어, 대단한 친구인데, 그지? 어, 이렇게 해도 답은 쓸수 있는데, 어, 초등 수준에서는 요게 답이다. 그치?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근데, 어, 이것도 답이 될수 있다. 그래서 다, 어, 제대로 쓰면 6점, 그지? 어, 어이구. 어, 똑같은 내용이 두 개나 있네. 자, 요것만,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어떤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계산기처럼 생긴 버튼이 있어 자신이 가고 싶은 층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규칙에 따라 식을 만들어 눌러야 한다. 수 버튼을 두 개를, 수 버튼 두 개를 연속해야 누를 수는 없대. 12는 안 돼. 2 곱하기 6은 되는데. 한 개의 시계는 각수는, 시에 시계, 각수는 한 번씩만. 하나. 1부터 9는 한 번씩만. 0까지. 연산 기호 버튼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1부터, 1층부터 50층은 숫자 4개, 50층, 1층부터 70층까지는 수 5개를 사용해야 돼. 자, 24층을 만드는 방법을 각각 3가지씩 나타내시오. 24층이니까 수 4개를 가지고 해야 되네. 더센 기호만 사용하래. 24를 더센 기호로, 어, 나누면 12. 66이네, 6. 6인데,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되지. 12도, 어,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5, 7. 그지? 얘는, 어, 4 더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야 되고, 좀더 크게 해도 되지. 지 자, 9 더하기 8은, 어, 9, 어, 9 더하기 8 더하기 7은, 24인데, 이제 0도 넣어도 되니까. 그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자, 7 더하기 0을 이제 6 더하기 1, 5 더하기 2, 4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리고 이제 8 대신에 6 더하기 2, 5 더하기 3, 5 더하기 4. 아, 아 이제 6이니까 5 더하기 4. 뭐, 다양한 게 많이 나오지. 근데 요렇게 간단하게 쓰기보다는 다양하게 써주는 게 낫겠다. 그지? 어,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어, 써줘서 세 가지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셈 기호 한개 사용하기. 다른 연산 기호는 여러 개 사용해도 가고. 구면는어자 987에서 1을 곱하면 9가 되니까 987그지 이렇게도 해 되고. 9에다가 어 어쨌든 24니까 928에다가 어7 빼기 1. 6 더하기 0. 5 더하기 1. 뭐 어, 자. 그래 27에서 3빼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곱셈기호 2개 사용하기. 자, 2개를 사용하니까 뭐 양쪽에 곱해서 하면 되지. 12, 12만들면 되지. 12, 12 그리고 어, 18, 6. 36에서 24를 빼줘. 어, 자, 그리고 30에서 6을 빼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한 친구도 있지. 어, 6, 4, 24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6, 4, 24에다가, 빼기 0, 뭐, 플러스 0, 이렇게 해도 되지. 어,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올바로 표현하면, 어, 자, 7점. 자, 6번. 자, 2응은두 이응, 자릿수고, 네모, 네모, 네모는 숫자카드 0에서 0, 1, 2, 3, 4 중에서 3개의 숫자카드를 사용해 만든 세 자릿수이다. 다음식에 성립하는 2응과 이응, 네모, 네모, 네모를 10가지. 자, 3 곱하기 ᄋ, 이응, 응은 네모, 네모, 네모. 3 곱하기 34. 자, 2응은 이응,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치? 어, 얘는, 자, 0, 1, 2, 3, 4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어, 요걸 알면 좀더 쉽게 할수 있는데, 3이잖아. 그 3의 배수지. 그치?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어, 네모네모 세개를 네모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야지. 그치? 3의 배수. 1 더하기 2는 3이잖아. 그 어, 그렇게 표현하면 좀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102, 120도 되고, 그치? 그리고 1, 2, 3도 되고, 어, 그리고 1, 3, 2도 되고, 어, 그리고, 어, 뭐, 200, 어, 이렇게 되고, 210도 되고, 그지? 어, 213도 되고. 자, 이렇게 3의 배수를 만들고, 가운데 수를 만들어 넣으면 되겠지? 어, 자, 많지. 자, 반은, 어, 240도 되지. 240. 204도 되지. 420도 되고. 402도 되고. 맞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참의배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주면 120, 123, 132, 201, 201도 되지. 204, 210, 213, 231, 234, 240, 244. 어, 자, 200대만 해도 이만큼 나오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300대도, 312, 321, 뭐, 그치? 어, 많지. 얘네는 3은 요거 밖에 없네. 300대. 400대네. 어, 자, 402, 420, 그치? 어, 그리고, 432도 되네. 그지 432, 어, 423도 됐고. 요 정도 할수 있겠네. 어, 그래서 다양한 어, 3회 배수를 구한 다음에 어, 목을 구해 주면 되겠다. 어, 67, 68, 70, 71, 77, 78, 80, 8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다 하면 7점. 다섯 가지는 너무 쉬워가지고 어, 2점이야. 자, 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지폐는 변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5천 원권은 2006년 1월 2일, 1천 원권과 만 원권은 2007년 1월 22일, 5만 원권은 2009년 6월 23일에 신권이 발행되었다. 신권에 OECD 국가 아, 가입국들이 사용하는 지폐의 평균 크기와 비상 크기를 줄였고 색이 밝아졌다 어, 국권보다는 신권이 좀더 밝아졌네. 지폐는 종이가 아니라 면섬유로 만든다. 면섬유는 부드럽고 종이보다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으면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가끔 잘못해서 예, 빠는 경우가 있잖아. <laughs> 세탁기에 넣어서 근데 어, 기존 종이라면 아무 종이라면 어, 물 묻어 갖고 다 찢어져서. 돈이 날라갈 뻔 하는데, 어, 그래서 살아있지. 그죠? 잘 말리면. 자, 현재 우리나라 지폐의 모든 세로 길이는 6.54cm래. 세로는. 근데 국권은, 어, 4.5cm, 어, 어, 국권보다 4분의 5cm 짧아졌어. 좀 작아졌어. 그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의 가로 길이는 5분의 3cm씩 차이가 나고, 국권은, 어, 2분의 1cm 차이 난대. 0원권의 가로 길이는 13.53, 아, 자, 13과 5분의 3cm고, 국권은 어, 1과 2분의 1cm 짧을 때, 국권 만원권의 가로 길이를 구하시오. 어, 뭐, 이렇게, 목, 우리, 우리 좋아하는, 좋아는 모르겠지만, 뭐, 농구 게임. 그죠? 거기도 지피 들어가는데, 자 신권에서 국권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인식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 바꾼 거야. 신권으로 자, 그치? 오락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인형 뽑기 1000원짜리도 예, 다 끼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직 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현황권 가로 길이는 13과 5분의 3cm로 국권보다 어, 1과 2분의 1cm 짧으니까, 자, 국권 만 원권이면 여기다가 자, 국권은 자, 신권에다가 더해줘야지. 그리고 어, 국권은 2분의 1cm씩 차이나니까 1,000원에서 어, 5,000원 만 원으로 가려면 두번 더해줘야겠네. 그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음. 자 요거 계산하면 자, 5분의 3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5가 되지. 그렇 어. 10분 10분의 11이니까 어. 자, 13 더하기 1은 14. 15. 15분의 아15 10분의 1이 되겠네. 그 음.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1이니까 답은 16과 10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를 좀 어, 풀이 과정을 좀잘써 보면 자. 국권 천왕점 가로 길이는 13과 5분의 3에다가 국권이니까 1과 2분의 1을 더해주면 15와 10분의 1cm이고 국권 천왕권 5천원권 만원의 길이가 2분의 1cm씩 커지니까 15와 10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6과 10분의 1cm이다. 이렇게 구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 과정이 맞고 정답이 맞으면 5점. 자 2번 우리나라의 모든 지폐 세로 길이는 같지만 가로 길이는 조금씩 달라왜 다르겠지? 어 지폐의 가로 길이를 모두 다르게 만든 이유를세 가지 세 가지는 있다고. 어자 어떤 일이 있을까? 자, 우리 뭐 실험할 때 자외선 램프 있는데 그런 거 하면 될것 같다. 그죠? 자 그래서 집 의 기류를 모두 다르게 만든 이유는 자, 시각 장애인이 크기로 금액을 구별할 수 있게. 또여기 점자 표시도 있어. 그렇지? 어, 도들도들한 도돌 거. 자동 판매기 ATM기 등에서 자동화하기가 편하기 때문이고 위지표를 막기 위한 거지. 그렇지? 어, 옛날에 그 아까 얘기했지. 만 원권 을 가지고 잘라서 만 천원짜리로 만들진 않잖아. 그렇지? 어. 자, 작은 금액이 작은 이유는, 어, 라서큰 금액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는 10원짜리, 10원짜리가 지금은 되게 작지. 근데 구판 10원짜리는 좀 커. 50원짜리보다 커. 그리고 100원짜리보다는 좀 작아. 이랬다? 어, 그래서, 예전에 오락실에는 100원을 넣거든. 어, 요즘에 100원짜리가 없긴 할 텐데. 어, 요즘 500원짜리들이 많지. 일단 어, 100원짜리를 10원짜리랑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그리고 50원짜리는 작고. 어, 그래서 어떤 이, 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10원짜리에 이 저연 테이프를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어, 두께를 늘려. 늘려서 100원짜리 정도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어, 10원으로 오락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요 대단하지 않아? 야, 이런 잔머리를 쓰다니.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옛날 그1 0원은 어, 지금 그, 제작 원가가 10원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어, 구리찜, 어, 좀 작은 10원짜리를 바뀌었잖아. 그죠? 그 이유가, 그런 거지. 이걸로 100원짜리로 만들면 안 되니까. 또 얇고, 근데 그때는 1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거의 두께가 비슷했어. 어, 그래서 10원짜리가 100원짜리를 둥갑하는 그런 위조, 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어, 이제 바뀐 거라는 거. 아무튼, 어, 벽을 달려주네 자, 어쨌든, 어, 그래서, 위주를 막기 위해 이렇게 길이를 다르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유를 세 가지 어, 종류별로 잘 쓰면 자, 7점으로 지점하면 7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